자, 이번에 할 게임은 옥토패스 트래블러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보다시피 도트 게임인데 2019년에 나온 도트 게임입니다. 자, 게임 설명을 보시면 8명의 여행가, 8개의 모험, 8개의 역할, 여행가 8명 각각의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만나보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게임인지 같이 한번 즐겨보죠. 저도 처음 하는 게임입니다. WASD로 선택을 하고 E로 결정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주인공을 선택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8명의 여행가인가 보죠? 위에부터 자 사냥꾼 하니트라고 하고요. 26세 여성으로 마을 최고의 사냥꾼이라고 합니다. 한 마리의 마물과 재회를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관 오필리아 20세 여성으로 신관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자매와 함께 시련의 때가 찾아온다고 하네요. 자매랑 같이 시련을 겪는다거나 뭐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 학자 사이러스 30세 남성 학자로 일하고 있고요.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런 거 관심 없고 여자에 관심이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책이 사라진다는 걸 깨달았대요. 마법사겠죠? 그리고 이쪽에 도적 테리온 도적이고요. 과거를 아무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처럼 저택에 숨어든다고 해 도둑질하러 들어갔다 이거죠. 굉장히 도둑질하러 갔다는 걸 굉장히 순화시켰네요. 이쪽에 보면은 약사 아펜 21세 남성으로 약사고요. 어렸을 때 약사에게 도움을 받아서 그 약사처럼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는 여기 있네요. 상인 트레사 18세 여성이고요. 상인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을 뭐 보고 싶다 이런 뜻이겠죠. 수평선 너머에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두명 남았죠. 무희 프림 로제 23세 여성이고요. 귀족의 영예였는데 아빠가 살해당해서 복수를 하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검사 올베릭 35세 남성으로 뛰어난 검사인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하게 한 남자 이름을 듣게 되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되게 뭔가 생략된 것 같은데 왕가 나라를 잃었다고 되니까 그한 남자의 이름이 중요한 이름이겠죠. 여담이지만 게임 아이콘에서는 이 올베릭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림이 나와요. 딱 가운데 있는. 자, 그러면 뭘로 할진데 역시 뭐 판타지의 왕도는 전사 아니면은 마법사 아니겠습니까? 학자가 마법사겠죠? 저 마법사를 좋아하니까 마법사로 가겠습니다. 결정. 사이러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同じくらい長い歴史を持つ町が。아긴 역사를 가진 도시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その町の名前を覚えているかね、テレーズ君。ホルンブルグでしょうか。8년 전에 멸망한 도시의 이름은 호른부르그라고 합니다. 호른부르그는 사제였던 왕족이 번영을 시켰다고 합니다. 一方、我が町はフラットランドに住む平原民族によって起こされている。当時のフラットランドの部族数は？メアリ殿下、お答え。옆에 이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사람은 메리페아라고 합니다. 8개의 부족이 있었다고 합니다. 플렐랜드는 8개의 부족이 오랫동안 싸웠다고 합니다. 200년 전에 그란포트의 침략을 받았다. 피터지게 싸웠던 8개의 부족은 이제 외적의 출현으로 힘을 합쳤다고 합니다. 오야, もうこんな時間か。続きは次回の授業にしよう。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설명했다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굉장히 헷갈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사이러스 씨 왕립도서관 사서의 전원입니다. 특별서고, 이 위병들은 더빙이 안돼 있습니다. 지금 메리페아랑 돼 있었거든요, 더빙이다. 특별서고 이용 허가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왕립도서관은 성 바깥에 있었지, 서두르자. 왕립도서관으로 가는 건가 봐요. 레이더로 다음 목적지를 확인하고 그 목적지로 가도록 하세요. 이런 뜻이겠죠? 야, 돈 되게 많아 보인다, 이 캐릭터. 레벨 1이고요. 1인 주제에 선생님을 하고 있었네? 2,500원 있습니다. 스테이터스. 자, 사이러스. 베이스 잡은 책 표시가 되어 있네요. 학자. 그리고 무기는 지팡이라고 합니다. 마법사죠. 체력은 200이고요. SP는 60. 저게 MP 같은 거면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그리고 물공이랑 물방이 저렇게 되어 있고요.
속성. 저게 이제 마법 공격력, 마법 방어력이겠죠.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드 커맨드로 사람들의 정보를 탐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유 액션으로 예습이 있는데 배틀을 시작하면 적의 약점을 한 개 밝힐 수 있대요. 너무 좋다. 약점을 알고 시작하는 거야? 괜히 학자가 아니네. 괜히 선생님이 아니죠. 탐정인데 이거는? 다른 사람이 교육하고 있습니다. 뭐야? 호른부르그에 전해진 고대 종교는 어떤 것이었나요? 지금 메리 왕녀가 와서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고. 호른부르그는 고대 종교의 사제였던 왕가가 뭔가를 수호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대요. 자네도 뭔가 질문이 있나? 밖으로 나와줬습니다. 자, 여기 책 모양으로 세이브를 하네요. 이걸로 세이브를 이렇게 합니다. 너 들어갈 수 있어? 사이러스다. 아, 여기구나. 성화 교회사라는 책을 찾고 있습니다. 사이러스상. 학장님이 빨리 오시랍니다. 아, 성화 교회사가 보이질 않아요. 좀 찾아주세요. 어레? 논문, 지금 사이러스가 쓴 논문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용건은 논문 문제뿐이라고 하네요. 서구의 이용시간 한정됐으니까 빨리 돌아가야 할 거라고 합니다. 테레즈가 이본 학장인 데로 갔습니다. 테레즈가 이본 학장님한테 뭔가 말할 것 같은 제스처를 채우고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성화교회사 찾아났나요? 사이러스상. 도둑 맞은 것 같다. 사테. 조사를 시작해볼까. 아, 지금 성화교회사가 정보가 내게 준비하군. 우선 서거의 열쇠에 대해서 사서가 파악하고 있을 거야. 다음은 도서관에 출입하는 인물, 수의와 학자, 그리고 학장 정도를 탐색해볼까. 필드 커맨드. 주인공은 8명 각자가 가진 특별한 커맨드로 상황을 타게. 마을 사람 앞에 J버튼을 눌러보면은 탐색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선 그 전에 스토리를 요약하자면은 지금 성화교회사를 찾으러 갔는데 이제 책이 없다 그래서 도둑 맞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이러스가 범인을 찾으려고 지금 추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정보를 탐색해서 책을 찾으세요 이런 뜻이겠죠? 탐색. 수유의 근황을 입수했습니다. 나르호도. 사서의 증언을 받아가겠습니다. 서거 열쇠는 학장과 수유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학장이랑 수유 둘 다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필요한 수 이거네. 마지막이네. 아, 도박에 져서 빛이 있는 듯하다. 책의 가치는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나르호도. 사테. 러셀한테 가서 따져보자라고 합니다. 지하 연구실 연구를 하는 것 같다라고 해요. 학원 밑에 지하 연구실, 저기서 연구를 한다고 합니다. 전투할 것 같은 느낌이죠? 드디어 전투하네요. 잠깐만요. 이제 연구소 가기 전에 여기 갈 수 있네요. 지금까지 못 갔거든요? 추리할 때? 여관이 있네요. 여관은 잠깐만요. 여기 여관이 있는데 여관에 들어가는 기능이 없네요. 숙박한다가 있고. 돈 얼마 받을까요? 0원이야. 대박. 너무 좋고. 도구점. 아, 들어가는 게 아예 없네. 치료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여긴 들어가는 데다. 세 명이나 있어. 무구점은 밖에서 누르는 거네요. 와, 잠깐만요. 여기 되게 좋아 보인다. 여기 옆에 뜨네요. 아, 이건 내가 못 끼나 보구나. 옆에 이건 뜹니다. 라이트 스태프는. 속성 공격력.
아, 로브가 데미지가 붙어 있어요. 마법사 장비는 다른 건 이제 방어력 같은 건 붙어 있고, 서클렛에도 이제 붙어 있고요. 마법사 데미지, 실드는 없겠죠? 그쵸? 무기는 이제 메이지 스태프가 제일 좋네요. 18,000원. 아, 이 정도는 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왕족의 교사인데, 아, 18,000원도 못 빌려? 아, 참나. 아, 돈이 필요한데. 아, 나 고민되는데. 무기 안 사고 갈까요? 첫 전투도 안 했는데 무기부터 사는 거 너무 사치스럽죠? 갑니다.